숙소 앞에 있는 마트 네토 NETTO를 왔는데 충격적인 건 먹을 게 없어. 오트밀 빵을 사려고 보니까 너무 맛없게 생겼어. 너무 다 맛없게 생겼고 먹고 싶은 게 없고 숙소에는 주방이 없어서 요리를 해먹을 수 없고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망했어요. 덴마크에 먹을 게 없어. 진짜 핫도그만 먹어야 되나봐. 아 물론 요리를 해먹을 수 있거나 전자레인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이렇게 냉동식품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주방이 지금 없다는 것이 큰 문제죠. 이렇게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감사함을 느끼는 건 저는 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힘들 것 같아. 저는 그렇지 않아서 그건 다행인데 덴마크는 낙농업이 발달해서 또 우유랑 유제품은 많대요. 다양하고 이게 어떤 블로그가 맛있다 그래서 그래놀라랑 요거트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 해요. 11크로네 9크로네 요거를 하나.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 내추럴 어쩌고 저쩌고 덴마크어라서 알 수가 없어요. 뭘까? 아무튼 이거랑 이렇게 페트를 재활용해서 돈으로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불우한 이웃에게 보내는 건지 그 기금을 모아서 좀 신기하죠? 독일은 저거를 돈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거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빵을 아침 일찍 와서 사야 돼요. 지금 3시인데 뭐 거의 다 팔리고 빵이 항상 없어. 여기 샌드위치 코너도 있는데 샌드위치도 금방 다 팔려. 어머 벌써 없어. 방금 아까 여기 있었는데 한 칸. 아 아니다 있다. 저는 이걸 먹어보려고 해요. 20크로네인가? 샌드위치가 그나마 제일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많긴 많은데 먹을 수 없어. 이게 유명하대요 여기는. 근데 오트밀 빵인가? 굉장히 맛없어 보여서 안 삽니다. 그럼 이만 숙소로 돌아갈게요.